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야, 요즘 컴퓨터 관련 시장이 미쳤습니다. 뭐 그래픽카드, CPU 굉장히 많은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제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그래픽카드, 뭐 이미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RTX 2060 슈퍼입니다. 바로 이 녀석인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녀석을 언박싱 해보고 테스트까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가 안 되었어도 렛츠 겟잇!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MSI RTX 2060 슈퍼 게이밍 X 트윈 프로저 7입니다. 아유, 이름 참 길어요, 그죠? 뭐 사실 게이밍 X 그리고 게이밍 Z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뭐 그렇기 때문에 언박싱을 하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개봉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뭐 항상 똑같아요. 뭐 이렇게 있고요.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제가 한 세네 번 보여드렸으니까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죠? 짠, 이렇게 테이프를 뜯어주고, 와우, 짠, 이게 바로 2060 슈퍼입니다. 굉장히 많이 익숙하네요. 일단은 이전 버전들과 마찬가지로 테이프를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전면이고요, 측면입니다. 그리고 백플레이트. 포트의 개수를 살펴보면은 DP가 3개가 있고 HDMI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언급했지만 게이밍 라인덤의 제품을 굉장히 많이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언급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생김새가 이렇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부가 기능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띄워둘게요. 그러면 제가 주요 스펙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GDDR6 8GB 모델입니다. 이전에 RTX 2060이 6GB였다면은 2GB의 VRAM이 더 많은 그래픽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다코어는 2176개가 들어갔고요, 코어 부스트 클럭은 1695MHz라고 합니다. 소비전력은 175W, 권장 서플라이는 550W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래픽카드의 무게는 981g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MSI의 게이밍 제품을 다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 제 구독자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3700X에 이 그래픽카드를 물려보고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꿔보죠. 뿅! 8핀 하나. 일단 제대로 인식이 되었나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우, 인식이 제대로 되었네요. 타임스파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픽 스코어는 8887점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측정했었던 RTX 2060이 7800점대인 것을 봐선 꽤나 많이 올라간 점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어떨까요? 1차는 22079점이 나왔고요, 2차는 22028점이 나왔습니다. RTX 2070이 대략 23000에서 24000점인 것을 본다면 거의 근접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버클럭 마진이 어느 정도 괜찮다면 2070과 동일한 성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게임 프레임을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토탈어 3국의 벤치마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옵션은 FHD 풀옵션으로 진행했고요, 배틀 벤치마크에서는 평균 75.9프레임, 캠페인 벤치마크에서는 평균 75.6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게임을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 옵션은 FHD 풀옵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다이렉트 12 오프, 다이렉트 12 온 두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다이렉트 12 오프 종합점수는 114프레임, 다이렉트 12 온 종합점수는 136프레임을 기록했는데요. 다이렉트 12를 켜면 평균 프레임이 훨씬 많이 올라가지만 산봉우리와 시리아 지역에서 프레임 드랍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렉트 12 적용 여부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는 더 디비전 2입니다. 옵션 역시 FHD 그리고 풀옵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다이렉트 12는 온으로 두고 수직 동기화는 오프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점수는 7286점이 나왔는데요, 하위 1%는 58프레임, 평균 81프레임, 최대 116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디비전 2를 풀옵션으로도 꽤나 쾌적하게 돌릴 수 있는 그래픽카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게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옵션은 FHD 그리고 풀옵션으로 두었습니다. 자, 부트캠프로 가볼까요? 부트캠프에서는 부트캠프에서는 하위 1% 58프레임, 평균 127프레임, 최고 152프레임을 기록했으며, 존버 모드로 플레이했을 때 하위 1%는 67프레임, 평균 128프레임, 최고 160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FHD에서 배그 풀옵션의 영역은 메인스트림 라인에서도 정복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격은 그만큼 비싸졌죠. 온도는 최고 65도, 게임을 하면 63도, 64도 사이에서 평균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소음은 그래픽카드 로드율 97%, 온도 64도를 기준으로 평균 48dB이 나왔습니다. 뭐 상당히 조용한 소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오늘은 MSI의 RTX 2060 슈퍼 트윈 프로저 7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RTX 2060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RTX 2070과는 아주 소폭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성능의 그래픽카드였는데요. 온도도 굉장히 착했고 라이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갬성을 느끼기에도 충분했고 보조전원 8핀도 하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만을 놓고 봤을 때는 뭐 나부랄 데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 다음서는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RTX 라인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RTX 2060 트윈 프로토 7을 리뷰했을 때가 올해 2월이에요. 불과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RTX 라인업은 단종시키고 슈퍼가 불과 반년 만에 새롭게 나오게 된 것인데요. 요즘 엔비디아의 행보가 심히 이상합니다. 물론 기업의 제일 목표는 이윤이라고 하지만 너무 이윤을 쫓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이번 슈퍼의 행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사의 그래픽카드가 생각 이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부랴부랴 내놓은 느낌도 굉장히 강하죠. 뭐 내놓는 건 좋습니다. 시장에서는 언제나 신제품이 핫하고 소비자들도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한 번쯤은 무조건 관심을 갖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불과 반년 사이에 RTX 라인업, GTX 1600번대 라인업, 그리고 지금의 슈퍼 라인업, 아, 이러한 행보를 어떠한 소비자가 이해를 해줄까?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2060 슈퍼, 2070 슈퍼, 그리고 2080 슈퍼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달 전에, 그리고 두 달 전에 RTX 라인업을 구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행보, RTX 라인업을 구매한 모든 이용자들을 내팽개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MSRP 399달러라는 너무나 높아져버린 가격, 그리고 너무나 많은 라인업, 그리고 짧은 출시, 시장의 독과점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와, 이거는 진짜 기존 RTX 유저들 제대로 통수치는 거죠. 와...